남자에게 젖꼭지가 필요 없다며 제거해버린 남자 연예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기타리스트 미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젖꼭지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아는 남자에게 젖꼭지가 필요 없다라면서 제거술을 받은 뒤에 찍은 거울 셀카를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미아는 양쪽 가슴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인 상태로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아는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했다라며 연주 중 스치고 방해돼 제거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젖꼭지 부분에 마이크로칩을 심을 계획이라는 충격 고백까지 했습니다. 미아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그는 엄지손가락 부근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바 있는데요. 당시 그는 이식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그는 최근 V라인을 만들고자 광대뼈를 깎았다면서 수술 직후 일상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아는 앞으로도 결점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 먹지도 못해서 뼈를 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